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제연구소 주범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병식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앞에 그 플랜카드에 그 게시된 것처럼 우리 시대 우리 문화를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주범교육센터 개설 트로마 포럼을 4주차에 걸쳐서 기획 시리즈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석학으로는 우리 조성택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경청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또 아껴놨다가 여러분들 불만이 많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망하셨죠? 예. 너무 제가 소개하신 말씀 들으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실망들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실망이 사실일 겁니다.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 큰 틀, 우리 시대 우리 문화를 치료한다. 이런 이 틀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저는 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적인 문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양희은 씨 노래에 대해서 직접 노래는 못 들었는데 누가 카톡으로 가사를 보내줬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익어가는 걸 우리 성숙이라 그래요.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다르죠?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다른가? 외적인 거. 정신적 성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나 대체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적인 거, 덩치가 커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이라고 그러고, 성숙은 어떤 거죠? 그럼 깊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깊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우리 임 선생 때문에 목이 메인 것 같아요. 물을 안 근데 성장과 성숙은 분명히 어떤 관련성 속에 있습니다. 성장 없이 성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어떤 질적 변화를 일으킬 때 성숙이 됩니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보자면은 우리 사회는 사실 지난 7, 80년간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단지 어떤 물적 성장만이 아닙니다. 사회 제도적인 면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소위 말에는 산업화, 민주화 다 이루어왔습니다. 민주화라는 것도 이제 성장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이 성장이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황 같습니다. 마침 이 제목을 보니까 우리 시대, 우리 문화라는 말, 우리란 말 썼는데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란 말 다양하게 쓰죠.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영어로 하면 our husband, our wife.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란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여러분 생각 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사실은 그 우리란 범위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우리 학교 이러면 고려대학생은 고려대학교라 생각할 것이고 우리나라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북한까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우리의 범위가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라는 말의 역사적인 최초의 다큐먼트는 3.1운동 독립선언문입니다. 그 시작이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5등은 이 말이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랬을 때 그때 우리라는 걸 생각해보면 남북한이 쪼개지기 이전이고 좌우 대립이 생기기 이전이고 그야말로 삼천리 방방곡곡 난리노소 전부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해방 이후 쪼개져서 우리 할 때는 남한만 우리가 됐습니다. 또 우리 그 남한 안에 우리에서도 나중에는 민주화 세력과 군부 세력으로 또 쪼개졌어요. 그 쪼개진 세력들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극기 우리하고 촛불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계속 좁혀져 온 것이 대한민국의 근대사입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나면 세월호 사건을 두고 우리는 쪼개져 버렸어요. 이쪽 우리와 저쪽 우리가 또 생겼습니다. 한쪽은 그 슬픔을 못 이겨서 단식을 하고 있고 한쪽은 그 꼴 보기 싫다고 치맥 파티를 하는 그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그다 결국은 태극기 촛불로 쪼개져 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문화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이 갖고 있으면서 또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고 저는 그 쪼개져 왔던 2분질의 우리, 4분질, 8분질, 16분질, 32분의 1 이렇게 쪼개져 온 우리를 다시 통합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연령대를 제가 정확히 굉장히 조금 차이가 스펙트럼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지금 제가 적어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 지금 제가 1957년생입니다. 그럼 제게 나이나 이런 걸 짐작하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적어도 좀 철들 때까지 사춘기 때까지 쭉 들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요즘은 사라졌어요. 아마 지금 곧 명절일 텐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조카나 손자나 어린 사람들에게 했던 덕담 가장 일상적인 덕담이 뭐였냐면 훌륭한 사람 되어라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저는 훌륭한 사람 되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못 봤고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어린애들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다 서울대학 가라, 취직해야지, 유학 가야지, 뭐 해야지. 우리 사회 훌륭한 사람 되어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한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데는 전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excellence, 뛰어남의 추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훌륭함의 추구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어느 쪽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을 때는 뛰어남의 추구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에 모두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입시 경쟁이라든가 모든 것이 경쟁인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던 것은 그리고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에 가기로 노력을 했던 것은 바로 그 뛰어남의 추구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발전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 뛰어남의 추구는 우리가 좋은 점 못지않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삶이 각축장이 됩니다. 삶이 경쟁의 장소밖에 안 됩니다. 전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늘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다른 학우는 나의 친구이자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남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자 동시에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공정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 그 공정함이 깨어지고 났을 때 우리는 지금 언수저다, 뭐 언숟가락이다, 밥숟가락이다, 무슨 숟가락이다 이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 공정함이 깨져서 그런 것인데 동시에 이 뛰어남의 추구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들도 그 뛰어남의 추구에서는 그 각축장에서는 경쟁의 장소에서는 우리가 동료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삶이 평화롭게 되기는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뛰어남의 추구가 가지는 그런 부작용들을 상쇄하는 중요한 가치 하나가 저는 훌륭함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남은 결국은 100명이 모인 데서 한두 명의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두 명이 모여서 또 100명을 이루면 거기서 또 한두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1%에서 0.1%, 0.001%, 만 명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를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머지는 전부 loser,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 축으로서 저는 훌륭함의 축입니다. 훌륭함 영어로 되게 the great good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미국과 같이 경쟁이 제도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미국 그런 뛰어남의 추구에 대한 엄청난 보상과 함께 훌륭함의 추구라는 것도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한 반에 100명이 있으면 뛰어난 학생은 한두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The Great Good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협동, 연대,
공동체 정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또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훌륭한 사람 되어라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의미는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최소한 알았습니다. 저는 왜 우리 애들한테 우리 조카들한테 우리 손자들한테 왜 훌륭한 사람 되어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의 어떤 새로운 복원들, 새로운 가치의 확인들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제 또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뛰어난 논인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형용 모순이다. 삶은 결국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생산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일정 정점에 올라서 이렇게 포물선 곡선을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뛰어난 논인이란 말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훌륭한 논인이란 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훌륭한 논인이란 게 뭘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럴 때 제가 이제 우선 첫째 친구들한테 제안하는 게 그겁니다. 논인이란 말 이제 쓰지 말자. 노인이란 말이 의미가 있을 때는 과거 아주 그 전통사회에서 마을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있고 또 사실상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노인은. 근데 지금은 노인이라는 사람들은 지식이 더 많지도 않아요. 지식의 종류가 하도 많아져서. 그렇다고 더 지혜롭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돈이 많느냐? 돈도 많지도 않아요. 경험이 많느냐? 경험도 많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선배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으로 살지 말고 선배 노인으로 살자. 선배 노인으로 사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을 이런 거예요. 마을에 보니까 무슨 마을 축제한다고 이제 나이든 분들 쭉 모셔놓고 국수 한 그릇 대접한다고 이렇게 나이든 분들 앉아 있어요.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런 날은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 대접하자. 선배 시민이 후배 시민 대접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제가 그 선배 시민이란 말을 서울시에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했고 서초구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어르신 청소년과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처음 얘기했더니 서울시에 있어서 자기들 따라한 거래요. 그래서 어르신이란 말 듣기도 싫고 그러지 말고 노인이란 말도 이제는 더 그렇고 이제 선배 시민을 하자. 근데 그 선배 시민이란 말을 제가 누구한테 들은 줄 아세요? 80 먹은 어떤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할머니가 인문학의 인문정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그분이 자기 체험을 말씀하시는데 저 고양시에 있는 분입니다. 이제 노인회관에 있는데 거기에 나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이런 게 붙어서 빨리 신청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여행 보내는 주는 줄 알고 신청했대요. 그러니까 여행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인문학 강의를 한 달을 들었대요. 근데 듣고 나서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변해서 이제 노인으로 살지 말고 선배 시민으로 살겠다 이래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선배 시민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했더니 그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났던 단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대요. 그 노인회관이. 그래서 이제 그 골목에 와서 애들이 담배 피우고 간대요. 그럼 자기가 노인일 때는 담배 피우는 애들 향해서 물도 뿌리고 야단도 치고 고함도 쳤대요. 이 나쁜 새끼들아 나쁜 놈들아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선배 시민으로 살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는 거기에 마실 물을 떼다 놓고 재떨이를 갖다 놨대요. 그래 학생들한테 자 담배 피웠으면 물 먹고 가라. 여기 재떨이 여기다 버려라. 했더니 그때부터 학생들이 오히려 쭈뼛쭈뼛하고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학생들하고 노인회관 분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배 시민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배 시민이라니까 그 말을 영어로 시니어 시티즌을 번역한 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쓸 때 선배 시민은 분명히 그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할머니는 당시 그때 저한테 밝히기를 국민학교 6학년도 못 나온 무식쟁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선배 시민으로 살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분을 보면서 저는 저분은 뛰어난 노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노인이다.
그 훌륭함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 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어떤 생각들 속에서 지금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배타적 주장, 배타적 주장이라는 것은 나만 옳고 니는 그러다는 거예요. 혹은 이거냐 저거냐 양자택일의 주장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 스스로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를 지금 삼중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국내 문제,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위기. 지금 이번 여름 나셨겠지만은 이 폭염은 그냥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회, 앞으로 이 한반도가 맞게 될 어떤 환경적 재앙들입니다. 실제로 이대로만 간다면은 2035년이면 장마전선이 제주도 이북을 못 올라옵니다. 지금도 장마전선이 경북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충청도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사과 생산이 대구에서 안 됩니다. 영주가 마지막 마지노선일 겁니다. 그리고 어종도 다 바뀌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 지구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국 보고 나무라기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두가 협조해야 할 상황인데, 어찌 본다면은 에어컨이라는 게 가장 지금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문제예요. 뭐냐? 에어컨 나만 시원해요. 우리만 시원해요. 저쪽은 더 더워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켠 상황,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우리한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금 우리 사회 지금 경제적 문제, 안보 문제, 이 문제 모든 걸 다 합치더라도 우리가 맞고 있는 생태적인 위기, 장래적으로 본다면 가장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지금 만만치 않고 남북관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희망을 가지고 북한과의 평화 교류가 되고 평화협력이 된다고 생각하고도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상당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고, 그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고, 국내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청년 실업 문제부터 뭐 더 이상 제가 거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여러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이런 거 못지않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 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치관에 관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훌륭함의 가치라고 한, 훌륭함의 추구라고 한 것들이 지금 더 이상 무의미해진 이 사회, 각자 도생이 살 길인 이 사회, 이 사회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더 얼마나 몇 걸음을 더 앞으로 갈 수 있을지 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대까지만 생각한다면은 좀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다음 세대, 여러분 손자 세대, 정말 기약되지 않는 그런 세월들입니다. 우리 불과 1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봤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가야 되는가?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지도 안에서는 지도가 안 보인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가 토끼처럼 생겼다, 호랑이처럼 생겼다 여러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도 밖에 서라야 그 모양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쪽은 태극기 부대입니다. 서소문에 있는 태극기 부대였습니다. 그때 촛불 시위 때요. 이쪽은 광화문 광장 쪽에 촛불 시위입니다. 이게 촛불에 있으면 촛불만 있는 것 같고, 태극기 있으면 태극기만 있는 것 같고, 태극기에 있으면 태극기만 오른 것 같고, 촛불에 있으면 촛불만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지도 밖에서 지도를 보면 이건 전부 대한민국입니다. 다 대한민국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될 대한민국입니다. 제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리고 미래로부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세벨라 버드 비숍입니다. 여러분 저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그 시인의 속에서 비숍 여사를 알고 난 이후 이런 어떤 식구가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마 김수영 씨도 아마 이게 번역되기 전인데 직접 영어로 읽었던 것 같아요. 읽어서 그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모든보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굉장히 실하고 모든보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비숍 여사를 알고 난 이후 나는 한국의 모든 전통이 사랑스러워졌다. 곰보, 애 못 낳는 여자, 애꾸, 갓, 망건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아마 그때 저는 처음에 대학교 때 그 김수영 씨의 시를 읽으면서 그것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 책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분은 1831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 1896년부터 4년간 한국을 4번 방문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전 세계를 굉장히 많이 여행한 분입니다. 그 당시 미국도 갔었고 하와이 갔었고 동남아, 일본, 중국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고 단지 관광객으로서 간 것이 아니라 지리학자였기 때문에 영국 왕립 지리학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는 곳마다 대접도 받았고요. 그래서 학자로서 또 그 당시 어떤 지식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많은 어떤 얘기들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기록을 바로 Korea and Her Neighbors,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190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직전에 생애 마지막 어떤 저술입니다. 이 책을 저술해서 영국에서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한국에는 번역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고 이게 두 번째 번역인데 이 번역, 이인하시 번역이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소개합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부산에서부터 이제 육로로 쭉 한양을 올라갔는데 여러 거기서 겪는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한국에 관한 굉장히 인문지리적인 자연지리적인 자세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왕실의 친척이다 보니까 한양에 와 있던 영국 공사로부터도 여러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종도 여러 번 만나고 민비도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민비가 시해당한 이후에는 고종을 만나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이분은 그 당시 돌아가는 국제정치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러시아, 일본, 영국, 미국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환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남기고 책을 거의 번역서로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100년 전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권하고 싶은 책이 이 책인데 이분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반복된 얘기가 한국인들은 잘생겼답니다. 한국인들은 참신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중국인과도 일본인과도 닮지 않았고 그 두 민족보다 훨씬 잘생겼다. 여러분들도 서양인들한테 서양인에 익숙 안 하신 분들은 보면 다 미국 사람이다 이래요. 그러나 실은 미국 사람 얼굴하고 유럽 사람 특히 스위스나 또 노르웨이 쪽 이쪽 사람 얼굴이 좀 달라요. 그다음에 블란신하고 미국인 쪽 이쪽 영국인 얼굴도 다르고요. 근데 사실 서양인들도 우리를 보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잘 구별 못 해요. 근데 이분은 워낙에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 일본인, 한국인의 차이점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두 민족과 닮지 않았고 두 민족보다 훨씬 잘 생겼다. 전 사실 그래서 K-POP이라는 게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생긴 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많은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인들은 광대뼈는 두드러지고 이마는 고상하고 지적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의 일상적 표현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활기차다. 뭐 목소리 크고 그랬겠죠. 얼굴 생김새는 잘생긴 사람을 기준으로 보아 힘이나 의지의 강인함보다는 날카로운 지성을 나타낸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잘생긴 종족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 한양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나 외국인 교사들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일본, 중국, 한국 있던 여러 사람들이 가끔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중일 세나를 비교를 하는데 이분이 선교사들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은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한 민족이다. 말귀를 알아듣는 총명함을 타고났다. 외국인 교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인들의 능숙하고 기민한 인지능력과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재능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더 유창하게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국인 확실히 똑똑하고 잘생긴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한국에서 목격하는 여러 사건들 그 당시 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한말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망해간 나라에서 목격한 사건들은 이분에게 엄청난 실망만 줍니다. 그 당시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민박을 하게 되는데 그 민박집에서 목격하는 것들은 남자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부인 때리고 애 때리고 싸우고 이런 장면만 보고 시장에서 그 제복 입은 군인들이 좌판을 걷어차는 이런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을 따라서 서로 이제 좀 유람을 하기로 해서 배사공이 선불을 달래요. 선불 줘요. 그랬더니 그 돈을 받아가서 약속한 날 안 나타나요. 그 돈 받고 술 먹고 며칠 놀다가 돈 떨어지니까 다시 와서 또 더 달라 그래요. 이런 일을 목격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의심 많고 교활하고 진실성 없다. 뿐만 아니라 관료는 썩었죠. 사람들은 남자들은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러죠. 정말 이런 어떤 나라가 가능하겠는가 하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을 떠났는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쭉 육로로 해서 이쪽 북간도 연해주 이쪽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국경 바깥에서 거기에는 중국인도 살고 있고 일본인도 살고 있고 러시아인도 살고 있고 한국인들도 이주자들이 있었어요. 난민들이죠, 일종의.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러 이제 모여서 사는데 그 한국 국경 바깥에 하브롭스크나 연해주나 이쪽 근처에서 깨끗한 음식, 제대로 된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집은 한국인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전 대단하고 생각한 것은 아니 조금 전에 봤던 한국인과 이 한국인은 뭐가 다른가? 내가 잘못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다시 한국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이분이 국경 바깥에서 목격했던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블란스를 하는 경찰서장이 아마 러시아 경찰서장인 것 같아요. 경찰서장이 나를 한국인 마을로 데려다 주었다. 그 마을의 농업인구는 한국이며 이들은 매우 번영하고 있다. 거기서 한국의 국경 쪽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대다수의 한국 이민자들이 이주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능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만 한국인을 보아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주장은 거의 믿을 수 없는 말일 것이다. 하버롭스크 근처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농산물 유통업에서 중국인들과 경쟁하여 완승을 거두었다. 지금 하버롭스크의 야채 공급은 거의 한국인 손에 달려있다.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행자들이 내가 이곳의 한국 가정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온화한 친절과 더 깨끗하고 안락한 편진시설을 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분은 전 세계를 여행한 분이에요. 그 전 세계 어디하고 비교해도 여기만큼 깨끗하고 안락한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한국인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곳의 한국 남자들에게는 고국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풀죽은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의심, 나태한 자부심,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노예 근성이 사라져버렸다. 주체성과 독립심, 그것은 동양인, 아시아인의 글씨라기보다는 영국인의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했다. 활발한 움직임이 양반의 거만함과 농부의 나태한 빈둥그림을 대체했다. 사람이 바뀐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개인의 트라우마들도 있지만 우리 문화의 트라우마,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트라우마를 하는데 저는 사시대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이 바뀐 거는 사회가 바뀐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장소가 바뀐 거예요. 썩어가는 나라, 망해가는 나라 속에 있는 그 한국의 남자들, 여자들 그와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한국의 남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분 안타까운 거예요. 잘생기고 똑똑한 민족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 국경 바깥에서 한국인들은 분홍이 되었고 근면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독립운동 얘기할 때마다 이분들이 선비고 양반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배가 고파서 도망쳐 나온 난민들에 불과했었다. 전 사실 이 얘기를 이번 토요일에 제주에 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제주에 가서 그분들이 지금 예멘 난민을 두고 여러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저는 이런 거예요. 예멘 난민에 대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 들을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야 비인도적인 이렇게 자라버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정부의 운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는 어떤 지방 정부 혹은 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운영 능력에 관한 불신들입니다.
뭐 그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서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하필 정직한 정부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썩어 빠진 망해가는 구한말에 그 정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썩어가는 그게 아니라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야말로 민주시민의 현대사회에 자랑할 만한 시민으로서 성장한 것이 얼마 전이라고 본다면은 이분은 이미 100년 전에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이미 국제정세는 기울어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이제 이분이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여주 관할을 갑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여주 관할을 간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주는 민비의 고향입니다. 민비의 고향이기 때문에 대단히 세력이 센 곳이죠. 거기에서 관찰하는 이 얘기입니다. 군중들은 지저분했고 거리는 더럽고 쇠락했다. 가장 나빴던 것은 우리가 만나볼 기회가 있던 행정관 관아였다. 가난, 나태함, 우울함이 곳곳에 널려있다. 관아에는 한국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우글거렸다. 자, 그분이 본 한국의 기생충들이 뭐냐? 조잡한 면직 제복을 입은 신식 군인들, 또 구식의 포졸들, 또 선비를 앞시고 있는 선비들, 문필가들, 부정한 관리들, 그리고 일이 늘 손에 달린 척 가정하는 전령들이 있었다. 이분이 이사 이것이 바로 이분이 본 한국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국가 체제고 사회 체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4년 뒤에 떠나면서 이분이 떠난 때가 바로 뭐냐면 이분이 사실 들어왔을 때가 청일전쟁 때입니다. 청일전쟁 때고 그리고 동학 혁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동학군들 만났던 얘기도 아주 자세하게 남기면서 아, 이 사람들은 폭도라기보다는 혁명군 같다. 절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경우에 듣고 있는 이 얘기와 상당히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민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도 민비 얼굴에 대해서 잘 사진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는데 이분은 민비 용모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비 시해 당했을 때 이 얘기들도 나름대로 정보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겼다는 걸 알고 청일전쟁이 사실 러일전쟁이 1904년에 일어났는데 4년에서 5년까지 1년간 벌어지고 일본이 이기죠. 일본이 이김으로써 이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갖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는데 이분이 한국을 떠날 때 러일전쟁이 있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제물포 앞바다에 러시아 군함과 일본 군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의 운명을 놓고 서로 대결하는 상태에 내가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처음에 한국에 대해서 느꼈던 혐오감은 이제 애정이라 할 수 있는 관심으로 바뀌었다. 이전에 어떤 여행에서도 나는 한국에서보다 더 섭섭하게 헤어진 사랑스럽고 친절한 친구들을 사귀어 보지 못했다. 나는 사랑스러운 한국의 겨울 아침을 감싸는 푸른 벨벳과도 같은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눈 덮인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 5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마지막 구절이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책을 집필하고 고다 이듬해 돌아가십니다. 실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자, 이분이 생각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한국은 일본의 국권을 상실하게 되고 식민 상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러나 또 이분이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나라만 만난다면 세계 1등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믿음도 갖고 있었는데 어쩜 이분의 우려와 기대가 다 우리가 살아온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늘 야 정말 이미 1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보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과 감탄 이런 속에서 이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분의 어떤 걱정대로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고 또 이분의 또 기대대로 우리는 해방 이후 70년간 정말 힘겹게 그러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의 유례가 없다고 하는 민주화, 산업화 둘 다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었죠. 제가 88년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95년에
제가 버클리에서 학위하고 95년부터 2002년까지 뉴욕 주립대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5년간 있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2002년에 한국에 왔을 때 정말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미국은 우선 심심해요. 밤 8시만 되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너무 심심하고 너무 활기차지 않죠. 그냥 그야말로 이제 안정된 곳인데 그러다가 한국으로 와보면은 너무 이렇게 막 역동적이라 그럴까요? 밤 1시에 택시 타고 강남역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꽉 서 있다든가 아니면 좁은 골목길에 차가 이렇게 교행을 하면서 차 이렇게 그 사이드미러인가요? 그걸 접는 거예요. 눈물이 펑 돌았어요. 아, 이 좁은 땅에는 이렇게 사는구나. 나중에 그게 짜증스럽기 시작하긴 했어요. 저도 굉장히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국에서 일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 여러 어떤 그런 분쟁, 갈등, 지역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용산하면 뭐가 고담 단어입니까? 참사. 밀양하면 뭡니까? 송전탑. 성주, 사드. 지금 전국의 지명이 이렇게 분쟁과 갈등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고 분쟁과 갈등이 너무 일상화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야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성장은 했지만 이 성장의 덩치에 걸맞는 성숙은 전혀 못했구나. 사람들 간에 서로 우기는 거. 주장하는 것, 그건 언론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언론의 자유는 맞겠죠. 그러나 우기는 것과 주장은 다른 거예요. 내가 주장하되 다른 사람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저는 정당한 태도죠. 그러나 저 소리가 안 들리게 내 소리만 크게 하고 저 소리 안 듣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공중파에서는 소위 뭐라 그러죠? 끝장 토론이라는데 저는 그게 민주적 토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상황 보면서 야 이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지난번 우리가 촛불 시위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의 어떤 좋은 점들, 긍정적인 면 얘기합니다. 저도 외국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마침 촛불 시위 그 당시에 그 AAS in Asia라고 해서 한 2, 3천명이 오는 학회를 제가 고려대학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그때 외국 학자들이 다 가고 싶은 데가 광화문 광장입니다. 100만 명이 모였다는데 어떤 광장이냐. 그 가보고는 오 이렇게 좁은 데서 그 많은 사람이 아무 불상사가 없었냐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위 현장에 있었던 나로서는 놀라움과 자부심과 동시에 반성해야 될 점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광장에 있을 때 질서정연하고 평화를 외치던 시민들이 지하철 타러 지하도로 내려가면 사람이 밖에 있는 거기는 밀치고 내리기 전에 타고 저 핸드폰으로 큰 소리 전화하고 무질서하고 싸우는 또 다른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시민이 아니에요. 같은 시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중앙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 정치 주체로서 시민의식은 대단히 높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근대 국가 성립에 있어서 블란스 혁명 같은 시민 주체가 없다는 그런 콤플렉스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린 정말 그만큼 중앙 권력에 대응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응하는 주체로서의 시민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저는 역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이 갖춰야 될 것은 중앙 권력에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정치의식 외에 자기가 선 자리,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내에서의 일상적인 책임 있는 시민의식, 이것 또한 중요한데 그것은 결여되어 있는 상태. 이 또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갖춰질지 모르나 일상적 삶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아직 이제 시작됐다. 갑질이라든가 미투라든가 그것의 본질은 저는 일상적 삶에 있어 민주주의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민주화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제도적 민주주의의 의미는 유혈이 아니라 선거에 의한, 투표에 의한 정권교체, 그 정도 이상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만 그것까지입니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일상적 삶에 있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토론하고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정치 현장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가정 내에서도 문제입니다. 한 가정 내에서 저만 해도 어릴 때 가장은 뭐냐?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아빠가 하자면 하던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한 가정 내에서의 정치도 정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은 강력하다든가 강력한 리더십이라든가 follow me, 나를 따르라든가 아니면 모든 생각을 하나로 통일해버리는 그러한 가장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정치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늘 입 밖에 내는 소리가 권력 쟁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 쟁취에 목적을 두지 않는 정치는 수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권력 쟁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목적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존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관점의 정치고 동시에 실은 미국 정당 정치론을 이야기하는 샤츠 슈나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데 있다. 그 이야기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존하게 하는 능력이 정치입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하는 건 평양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공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갈 것인가? 이게 정치의 목적인데 우리는 정치의 목적이 지금 변질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에 시민이 없고 전 지도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 지도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촛불이 우리는 대개 촛불의 열망을 얘기하고 촛불의 어떤 긍정성을 얘기합니다만 동시에 촛불의 열망이 욕망으로 변질된 면도 있습니다. 촛불이 지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촛불의 열망이 뭐였나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진영, 진영이란 게 결국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계속 나눠져 왔던 거. 우리가 둘로 쪼개지고 4분의 1로 쪼개지고 8분의 1로 쪼개지고 16분의 1, 32분의 1, 이제 64분의 1로 쪼개지는 그 우리 진영 논리입니다. 다양한 우리가 늘 그 60년대 이후 겪어왔던 지역 논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양극화다 뭐 다양한 얘기 어떤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 계층의 어떤 진영 논리도 진영의 분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더 심각한 새롭게 부상되는 새로운 진영 논리가 이제 세대입니다.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10대 20대들은 아저씨란 말 안 써요. 개저씨라고 그럽니다. 그 애들이 쓰는 말 중에 맘충이란 말도 있습니다. 카페에 애기 데리고 오는 엄마를 맘충이라고 그래요. 영어의 맘에다가 벌레충자를 붙여 맘충이라고. 인터넷은 사실은 우리로 치면 옛날 우리처럼 우리는 놀이터, 지금 10대들의 놀이터일 텐데 그 포탈사의 포탈에서의 그 10대들의 놀이터에서 그 애들의 언어폭력과 정신적 폭력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쩜 우리 사회 미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애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은 그 애는 우리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만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게 저는 선배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정말 우리는 이념으로서도 지금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인 어떤 역사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탈이념의 시대입니다. 탈이념의 시대. 이제 더 이상 이념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닌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어쩌고 저쩌고 진정한 진보 보수도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상의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념을 설정해놓고 너는 보수 나는 진보 이런 식의 어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8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에 저야말로 정치적 자유가 부족할 때 독재시대에 하남 그야말로 보수 그거 반공 논리만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때 리영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좌우 날개가 필요하다. 자 이제 뭐 어찌 본다면 우리도 좌우 날개는 갖춰졌어요. 그런데 진작 없는 건 뭐가 없냐면은 몸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날개만 있어요. 날개 두 날개로만은 어디로도 날 수 없습니다. 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좌우의 날개와 함께 몸통이 튼튼한 몸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바로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몸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통의 좌우가 어디 있겠어요? 왼쪽으로 날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몸통은 전체가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날 필요가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전체가 갑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갈 때는 좌우 날개로 앞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몸통의 역할인데 우리 사회는 몸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 어떤 정치적 현안들, 사회적 현안들이 생길 때마다 중간에 서 있는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왼쪽 오른쪽으로 줄만 서버립니다. 제주 강정마을이라는 마을을 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해군 기지를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실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중국의 남중국해 군함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또 우리는 적어도 나라를 잃어봤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은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안보라고 하는 논리도 결코 함부로 내던질 논리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환경이란 문제도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안보와 환경 둘 다를 놓칠 수 없으니까 둘 다 중요한 가치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문제가 생기자 해군기지 찬성, 환경 때문에 해군기지 반대 두밖에 없어요. 제가 몸통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드 찬성 반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찬성의 답이 있다든가 반대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정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심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가 먼저 나서서 나는 반대, 너는 찬성. 사실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를 놓고 무엇이 가장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비공개된 어떤 논의의 장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논리가 창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좋은 예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2007년에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웃기도 했고요. 미국이 2001년에 9.11을 겪었죠. 그것도 이슬람 국가에서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이 한 사회, 미국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을 때인데 그때 무슬림 아버지를 가지고 무슬림 이름을 가진 브락 후세인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모두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9.11에 대한 응징으로서 그때 이라크 전을 벌였는데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었고 오바마 자신도 이라크 전 자체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사람이 가진 당신 무슬림 아니냐 이렇게 직접 묻진 않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라크 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어요. 대개 우리 정치인들은 뭐 얼버무리든가 뭐 찬성 절대 반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이고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이라크전에 대한 태도는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미국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다른 방법이란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 보수 정권 시절에 어떤 한쪽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퍼주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대북 인권을 물어야 된다고 했고 그 사람 보고는 보수 꼴통이라 했어요. 왜 우리는 한 번도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대북 인권 문제 제기나 대북 인도적 지원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왜 못하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다. 나도 옳지만 너도 옳다라고 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왜 못하는가.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서 기자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자,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미국 하나님이 우리 미국 편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사실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그 생중계 현장을 봤어요. 저는 오바마가 딱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를 지지하는 주 계층들이 미국의 지식인들입니다. 진보적 지식인들입니다. 그 진보적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바마가 하나님 우리 편이다 했으면 상당히 실망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편 아니다 라고 하는 순간 미국의 일반 대중들은 아, 저 사람 정말 무슬림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심을 놓지를 못합니다. 딱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그 질문에 답하는데 1초가 안 걸려요. 바로 그 기자가 질문하자마자 wrong question,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나 네 편이나 물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답변이라고 생각했고 종교인으로서도 훌륭한 답변이고 정치인으로서도 훌륭한 답변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네 편이나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물어야 된다. 제가 그 이후로 한국에 와서 불교인들 만나면 부처님 우리 편입니까? 예 그래. 기독교에 대한 분들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예 그래.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사는지 물어야 한다든가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든가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내 편, 네 편만 익숙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나의 옳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정의감만 정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평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 있게 공론장에서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현재 여기에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것을 모아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입니다. 민주라고 하는 것은 민이 주인이라는 것인데 민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N이라 그래요. N. N명의 주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N분의 1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모아서 큰 N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적 가치입니다. 단 하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로부터도 교훈을 얻고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건 대결만 존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갈등은 더 증폭되고 지금 우리가 적폐합시고 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 보면 전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적폐라고 하는 문제는 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릇이 딱 깨진다든가 무엇이 부서지면 누가 그랬지 묻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할 일은 왜 그랬을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는 거예요. 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문제지 처음부터 누가 잘못했지 찾는 과정에서는 What was wrong? 뭐가 잘못됐는가 결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적폐청산의 문제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적폐는 What?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후에 누가? 라고 하는 문제로는 결코 이 적폐 청산이 저는 제대로 안 될 거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우리 사회 그러면 전부가 아까 제가 우리라는 것이 계속 쪼개져 온 것이 우리의 근대사라고 한다면은 우리 각자 개개인들은 우리 사회의 이 비도덕적인 모습과 마찬가지로 개개인들도 그렇게 비도덕적인가? 적어도 저는 미국에서 15년 살고 거기에서 우리 애들을 학교 보내면서 학부형으로서 학교에 참가하고 이런 경험으로 봐서는 한국인들의 교육의 방식이나 교육의 가치나 집안에서의 교육이나 한국은 대단히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입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인들을 미국 초등학교 교육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도덕적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존중, 뭐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대단히 도덕적 개인이, 고덕적 인간이 되는 것을 요구받고 또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기술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보다는 조금은 도덕적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바로 정치라고 하는 문제가 놓여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에 대한 문제가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이어져야만, 이게 정신적 문제죠. 덩치만 크고 자꾸 더 키워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젠 성숙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정치인들이 못 보여주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격렬한 논쟁만 있어요. 제대로 된 논쟁도 아니에요. 우기는 것을 주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 싸움, 말싸움만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거는 제대로 된 의회 정치에서도 중요한 것은 논쟁은 중요하지만 논쟁이 대화로 이어져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정치의 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 가정에서나 친구 간에서나 작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이 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논쟁과 대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논쟁은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는 걸 합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밝히는 과정이에요.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우리 딸하고 제가 말싸움할 때도 그럽니다. 우리 딸이 말단 주장을 하면 저도 내가 많이 살았고 네보다 좀 아니까 하고 이제 쭉 주먹은 안 나죠. 고함도 안 지르죠. 그러면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논쟁 말로는 딸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쟁이 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대화는 내가 옳고 네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옳은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눈에 비친 나를 보는 과정이에요. 그게 전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어떤 글도 읽었어요. 의견의 충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의견의 충돌이 있으면 핏대부터 확 내버립니다. 그러나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 기회입니다. 딸애가 말도 아닌 주장을 하지만 왜 그 애가 주장을 할까? 그 애의 옳음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대화의 상대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 눈에 비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는 대화의 과정이라고.